길 위에 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한없이 멜랑콜리해지는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스케어 클래식의 아나운서 양종아입니다. 지금 유스케어 금호 아톨 안에서 좌석에 앉아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좌석에 보시면 보이세요? 아직까지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렇게 유스케어 문화관 금호아톨도 좌석 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두고 계속 연주회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 이 가을에 들을 만한 세 곡으로 준비했어요. 빛골 실내악 페스티벌 정규 연주회가 유스케어 문화관 금호아톨에서 있었는데요. 이 오늘 들으실 세 곡은 아침이든 뭐 저녁이든 음악이 듣고 싶을 때, 극한 가을에 어울리는 음악을 듣고 싶을 때 들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헨델입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레세 가운데서 오무라 마이프 라르고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죠. 물론 템포가 느립니다. 그래서 라르고라고도 부르고요. 자, 이 곡을 첼로 김민수 그리고 피아노 장슬기 연주로 들으실 텐데요. 이 곡은 그늘 그리고 나무 그늘을 예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곡 감상할게요.